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 사이에도 곳곳으로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경북 동해안 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 울릉도 독도에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동해상에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겠습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0도, 포항이 21도, 경주와 영덕은 23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늘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도 짙은 안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낮부터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종일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이 현장 관리자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하천 건설업체 소속으로 포항제철소에서 일을 시작한 48살 김모 씨. 담당 업무는 화재 감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일주일도 안돼 감당하기 힘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장 관리자 2명이 무거운 새 파이프 100개를 옮기라고 하고 폭언까지 일삼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괴로운 심경을 딸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손목 다시 나갔거든요. 손목 아프다고 엄마가 말 한번 하니까 그 다음에 더 가혹한 걸 이제 시키는, 더 무거운 걸 시키고 더. 현장 노동자 10여 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김 씨에게 성희롱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엄마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에이, 너무 수치스럽다, 에이, 너무 치욕스럽다, 엄마가 막 견디기 힘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 씨가 결국 노동조합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곧바로 사측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김 씨를 앞에 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본인 앞에서 네가 언제 그랬냐고 계급품을 물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2차 가해, 2차 가해. 결국 김 씨는 신고 당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해 너무 괴롭고 치욕스러워서 살고 싶지 않다는 글을 남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조는 김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회사 관리자에 의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로 이제 그다음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청업체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정식 직원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쪽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을 받은 여고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교사와 학생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데 이어 교육당국도 학교 측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여자 고등학교. 지난주 이 학교에서 영어 수행평가로 쪽지 시험을 치던 2학년 A양이 시험 도중 교사에게 부정행위 의심을 받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는데 시험과 관련된 메모지가 있었던 겁니다. 수업이 끝나자 해당 교과 교사는 A양을 교무실로 데려와 반성문을 쓰게 하고 수업이 시작되자 자리를 떴습니다. 교무실에 혼자 남아 쓴 A양의 반성문에는 쪽지 시험에 쓴 답과 서랍 속 메모지에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고 그런데도 0점 처리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억울한 심경도 담겨 있습니다. 계속 메시지를 줬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줬어야죠. 그렇게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길을 막으니까 얘가 얼마나 속이 처먹으라고.
A양은 결국 학교를 빠져나와 인근 아파트 15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양은 2교시 수업 시간 중에 외출증도 없이 학교 정문을 빠져나왔는데 붙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출증, 조퇴증도 없이는 안 내보냅니다. 절대 안 내보냈는데 문구점에 좀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전 일찍 일해서 뭐 학용품이 뭐 아니면 뭐 필요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유가족은 사고 경위를 알고 싶어 학교 측에 설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학교 경위를 그냥 간단하게라도 학교 측에서 설명을 해주기를 원했거든요.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 잘못을 떠나서 사고 조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 이 학교는 자기 잘못을 가리려고만 계속 하니까. 학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유가족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감사도 받고 있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거고 시험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북교육청은 이 학교를 상대로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자체 감사팀을 꾸려서 이 사고의 경위와 학교 측 관리 감독의 문제는 없었는지 오늘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도 A양과 같은 반 학생 전원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고 학교와 주변 CCTV를 분석해 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포항시도 현행 1.5단계를 7월 4일까지 3주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되며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입장 가능 인원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대중음악 공연은 100인 미만 행사 제한이 풀립니다. 포항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실태와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방역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한 경북 도민에게 경주 엑스포 대공원 무료 입장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 엑스포 조직위는 매표소에서 백신 접종 자료를 제출하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성인 기준 12,000원인 공원 입장권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공원에서 열리는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은 8월 31일까지 백신을 맞은 전 국민에게 3만 원인 관람료가 면제되고 뮤지컬 용화향도도 이달 3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도민에게 관람료를 20% 할인해줍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초강력 협력으로 수도권에 대응하고 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만 명, 일자리와 교육이 주된 이유입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2%로 절반을 넘어섰고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년 만에 105곳으로 12곳이 더 늘었습니다. 경북은 이미 거의 대부분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이 지역을 넘어 국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각 권역별로 힘을 모아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그런 초강력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에는 이제 정부가 좀 국가정책으로. 또 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8대 공동협력과제와 철도, 광역도로망 11개 노선 건설을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채택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걸 공동으로 하자. 그래서 지방소멸방지법, 그게 먼저 우리 같이 공동 대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방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경북, 경남뿐만 아니라 영호남 시도지사 오늘 회의를 통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에 따라 지방도
이제는 중부권과 남부권으로 이분화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영호남 8개 시도 사실상 비수도권이 공동 대응에 나선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올해 첫 독도 방어 훈련이 오늘 비공개로 독도 인근 해역에서 실시됩니다.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 항공기를 동원할 예정이며 공군 전력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과 해경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우리 영토와 국민 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 방어 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이 참여했습니다. 어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포항시 경제를 총괄하는 일자리 경제실에 대한 정책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목을 받았던 의대 설립과 관련해 연구중심대학은 시민 공감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투자 여부도 불확실해 예산 낭비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에 대한 대안으로 관심을 모은 포항시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시의회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강필순 의원은 포항시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설립안은 시민들이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상 중심 의대와는 차이가 있다며 사업이 과대 포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대 설립과 관련해 용역 조사에만 4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우려했습니다. 연구중심대학 R&D 분야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주십시오. 버려주시고 정말 포항을 위하고 정말 치료 목적으로 우리가 치료도 하고 연구도 하고 우리 포항에 도움되는 그런 의과대를. 김상민 의원도 포항시가 추진하는 의대는 포스텍을 기반으로 한 연구중심 사립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국공립 의대와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종합병원은 의대 설립에 있어서 절대적인 포스코의 의료 인프라 투자 입장이 불분명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의대 병원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데 이 현재 포스텍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대 설립에 관한 부분이 실질적인 모기업인 포스코가 의대를 설립하는 투자 의향이 있는지. 의과대학과 병원 설립에 대한 포스코의 투자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포항시 김종식 일자리 경제실장은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바이오 산업이 저희들 주력 산업을 앞으로 갈 건데 아마 신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포스코가 따라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신산업 추진 전략 가운데 바이오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의대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정호 의원은 포항시가 추진하는 배터리 산업이 광양시와 유사하다며 중복 투자 우려를 제기했고 김상민 의원은 포항시의 공업용수 공급 등 기업 기반 시설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포항시 공무원은 2019년과 지난해 각각 4명에 이어 올해도 1명이 적발된 것으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원은 짧게는 정직 1개월, 길게는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취임 이후 연일 기존 정치를 틀을 깨는 파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험을 쳐서라도 구태 공천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대표의 의지대로 추진된다면 공천만 받으면 지팡이를 꽂아도 당선된다. 이런 말을 들어온 대구 경북의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등장은 기본 정치의 기반이던 이념과 지역구도 같은 판을 흔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안과 정책을 강조한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험을 쳐서라도 공천 문제를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자격을 가진 후보들을 당이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은 후보분들을 이제 공천하게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사실 당을 보고 뽑는 거거든요. 지방의 목적이라는 게 원래 지방 정부를 감시하고 이런 것인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선보인다면은 국민들이 믿고도 투표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공천을 받기 위한 노력보다는 정책 개발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개발에 참 그들만 그 투자를 못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이런 게 담보되지 않으면은 아마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정치인들은 이제 도태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공천 방식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천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네. 공천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완전히 돌려주고 공천을 전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우리 당에서 쫓아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것을 빙자해서 시험을 쳐서 선발하겠다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발상입니다. 공천 방식이 그동안 우리 정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컸던 만큼 공천에 대한 변화의 바람을 거스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분명히 민주당한테도 전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지 대구 경북에 있어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에서의 민주당도 똑같은 행태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던진 화두가 정치공학을 떠나 현안과 정책 중심으로 우리 정치 지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구고법의 상고 포기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이 선고됐으나 2심인 대구고법에서는 90만 원과 50만 원으로 감형받았고 이후 검찰이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선거와 관련한 재판이 일단락돼 짐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을 덜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드론을 활용한 공동 방제를 실시합니다. 방제 대상 병해충은 여름철에 빠르게 확산하는 돌열병과 입진무늬 마름병, 벼멸구, 홍명나방 등이며 장마 직후 2차 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덕군 관계자는 방제 기간 동안 약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정집 창문 닫기 등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 사이에도 곳곳으로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경북 동해안 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 울릉도 독도에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동해상에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겠습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0도, 포항이 21도, 경주와 영덕은 23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늘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도 짙은 안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낮부터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종일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